7세대 그랜저 풀체인지 차량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을 살펴보면 크롬 라인이 인상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측면에 있는 헤드램프 디자인은 자세히 살펴보면 위아래 램프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제네시스에 들어갔던 헤드램프와 조금 유사성을 띠고 있지만, 아무래도 하나는 상향등 역할을 할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일상 주행 등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헤드램프의 외곽 라인은 크롬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전체적인 전면부 디자인은 크롬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과 일체감이 있는 크롬으로 장식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전면부 라디에이터와 범퍼 하단 모두 크롬으로 라인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본넷 디자인의 경우 전면부 이제 범퍼 라인까지 쭉 내려와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그 덕분에 이제 디자인이 되게 강인한 모습으로 인상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되게 본넷을 길게 빼가지고 차체를 좀 더 웅장하면서 길게 라인을 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7세대 그랜저의 핵심은 바로 이 20인치 휠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7세대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19인치, 20인치 이렇게 세 가지 휠 디자인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다만 지금 보고 계시는 휠 디자인은 20인치 휠 디자인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6세대 그랜저의 휠 디자인과도 유사점을 띠고 있고요. 전체적인 외곽 라인 디자인은 상당히 잘 빠져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3세대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C필러 디자인 형상도 바뀌게 되었고, 그 덕분에 2열 공간도 훨씬 기존 6세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길게 빠진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2열 공조장치는 별도의 공조장치는 없지만 USB, C타입 포트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보고 계시면 후방에 카메라가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면은 차량의 전면부에도 빌트인 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파란색이 불빛이 들어오고 있죠. 이게 앞으로 현대 기아가 선보이게 될 최신 빌트인 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트인 캠의 성능은 이미 예전에 기사가 한번 나왔지만 UHD의 화질로 기존에 있었던 빌트캠 화질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화질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뭐 녹화, 일상주행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성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후면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번 7세대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후면부 디자인이 정말 특이한데, 이렇게 지금 뒤에 테일램프가 정말 얇게 빠졌고, 이쪽은 아무래도 데이라이트 등 이제 점등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외곽 라인은 크롬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범퍼 중간쯤에는 이쪽이 이제 방향 지시등이거든요. 이게 방향 지시등이고, 이제 우측 하단에 보면은 후진 등으로 이제 기존의 6세대와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선보였던 후진 가이드 램프가 여기에서 이제 시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죠.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 이쪽 뒷면에는 빌트인 캠이 후방에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여기 윤곽이 보이는데 요거는 현대자동차 로고가 적용이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현대자동차 로고가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그 현대의 로고보다 좀 더 현대의 그 H라인이 좀 더 포인트를 많이 줘서 현대차 로고가 좀 더 입체적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위 후방 카메라의 이 크롬 라인이 트렁크 개폐하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도 함께 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뒷면에서 봤던 7세대 그랜저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테나도 샤크테일 안테나가 적용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준대형 세단이라고 하지만 정말 기존에 이제 출시했던 기아 K8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오히려 좀 더 커진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P1 차량이고요. 추가적으로 이후에 아마 하반기쯤이면 이제 P2 차량이 아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서스펜션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서스펜션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이거 기아 K8에도 적용되었던 전자제어 서스펜션이고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제네시스에서만 적용이 되죠. 기아 K8 그리고 스팅어에 적용되었던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이번 그랜저에도 함께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은 뭐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차체의 전체적인 바디감은 그랜저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전체적인 라인은 거의 제네시스 G80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선풍성이 뛰어나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세대 그랜저의 실내 같은 경우에는 시트 소재가 거의 제네시스 브랜드랑 빰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시트의 상품성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현대자동차의 준대형 플래그십 세단인 만큼 나파가죽 소재가 적용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트림의 경우에는 천연가죽 소재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바디감은 역시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어서 그런지 차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낮고 그리고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다만 사륜 구동 시스템은 기존 기아 K8과 마찬가지로 3.5 가솔린에만 적용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마찬가지로 3.5 가솔린 트림에서만 선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차량의 같은 경우에는 360도 어라운드 뷰는 빠져있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 밖에도 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차량이 한 2-3일 정도 방치하면은 과연 빌트인 캠이 방전이 될지 안 될지 그런 여부는 좀 궁금한데 일단 하루 사이에 차량 위치가 바뀌었는데 빌트인 캠은 앞 뒤 모두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기존 6세대 그랜저를 출고를 보류하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2열 공간을 비롯하여 차체 바디 그 다음에 외형 디자인 모두 6세대 그랜저랑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품성이 뛰어나고요. 마찬가지로 기아 K8과 비교해 본다면 저는 당연히 그랜저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아 K8은 물론 외형적인 디자인에 있어서 되게 신선한 느낌을 많이 주긴 했는데 하지만 이 입체적인 라디에이터 그릴과 그 범퍼가 하나의 일체형이 된 그 디자인은 향후에 7세대 그랜저가 출시하면은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랜저의 압승이라고 확실히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7세대 그랜저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추가적인 정보 확인하는 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